이 영상은 추측을 토대로 다루고 있으니 너무 믿지는 마시고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우마무슴의 프리티 더비의 개인 홈페이지에 8월 24일에 실시될 밸런스 조정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의욕이 떨어지는 이벤트, 양호실의 이벤트, 뉴트랙에서 애욕 상승 아이템 사용 시스템, 육성 목표 출주 레이스에서 6차 기아일 때 마이너스 스킬이 부여되는 시스템의 조정과 함께 일부 스킬의 조정 사항도 예고되었는데 이 항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그 내용이란 최종 직선에서 발동하는 스킬의 조건 시스템 조정 예고에서 이이가타 직선 1000m의 언급입니다. 이이가타 1000m는 일부 레이스의 구조를 조정한다는 항목에서도 한 번 더 언급됩니다. 현재 우마무슴에 있는 직선 1000m 레이스 중에 지원이 없는데 어째서 두 번씩이나 언급이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8월에 추가될 새 육성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나리오의 테마인 개선 문상이 열리는 파리 롱샹 경마장에는 직선 1000m의 지원 경주가 있습니다. 메인 스토리에서도 나오는 엘콘도르 파사의 개선 문상 도전, 같은 날 같은 경마장에서 치러진 지원 아베이 드 롱샹상, 이 직선 1000m의 지원 레이스에서 우승한 경주마가 아그네스 월드입니다. 지원에서 거둔 우승이 전부 직선 레이스인 아그네스 월드. 개선 문상이 테마인 새 시나리오 업데이트와 함께 파리 롱샹 경마장에서 열리는 레이스가 대인전 콘텐츠에서 사용된다면 단거리 찜리에는 직선 경주가 사용될 수도 있고 거기에 특화된 아그네스 월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 직선 경주와 관련된 조정 예고는 아그네스 월드의 추가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8월 22일에 파카라이브에서 2.5주년 최신 정보가 다뤄집니다. 우마무스메가 된 경주마의 발표가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나중에라도 개선 문상 시나리오가 최신 시나리오인 도중 추가될 우마무스메 목록 중엔 아그네스 월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웠다면 이 채널의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